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샤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31일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2018년이네요. 그냥 평소랑 똑같이 하루가 지나는 것 뿐인데 이렇게 해가 바뀔 때는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죠? 2017년 한 해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2018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2018년에는 더 힘내서 더 재밌는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의 마지막 영상인데 이번 영상에선 또 레인메이커를 쓸 겁니다. 새로운 유닛이 나오면은 이것저것 조금 많이 해봐야 되는데 어제는 테러박사 작은 섬을 46 경험치 레벨에서 공략에 성공했는데 오늘은 테러박사 큰 섬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은 섬보다 큰 섬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이 계정에서는 아직 큰 섬 같은 경우 7스테이지까지 공략을 못했거든요. 근데 레인메이커를 사용하면은 요거 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레인메이커와 카반박사 조합으로 가볼게요. 제가 현재 분리디병이 없어서 분리디병이랑도 한번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스테이지입니다. 6스테이지는 방어타워가 좀 많은데 와 이거는 다 밀고 가려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자, 일단 본부 HP 10만에 18만 6천, 28만 6천. 방금 전보다 더 낮아요, HP 자체는. 자, 요거는 우측으로 바로 가는 거랑 좌측으로 밀고 가는 게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가는 게 좋으려나? 여기 지금 쇽런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근데 좌측으로 돌아가려니까 너무 길이가 길어가지고 거리가 길잖아요, 좌측에서부터 본부까지는. 우측에서부터 가면은 조금 짧긴 한데 일단은 얘네는 바로 직관되니까 저는 일단 우측으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초탑 하나가 살짝 걸리긴 하는데 레벨이 낮으니까 요건 괜찮을 것 같아요. 내릴 때 쇽런처를 안 맞아야 되는데 오케이 안 맞죠. 한 대 더 내려주고 오케이 여기서부터 밀고 가면은 에너지도 늘어나니까 쇽런처는 근데 조금 포격해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밀고 갈 애들이 많은데 멈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빨리 부수고 가자 오케이 좋아요. 아 근데 지금 얘를 포격으로 두 개 다 제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쇽을 조금 사용할게요. 이럴 때는 쇽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은 포격으로 제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떨어져 있어서 이거는 쇼크로 조금 묶어주... 아 늦었다! 오케이 어우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묶이면 안 되고 얘네를 빨리 묶어서 제거해 버려야 돼요. 쇼크를 조금 더 사용해 주면서 밀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얘네 공격력이 강해서 제가 포격하는 것보다 얘네가 때리는 게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오케이 한 방 더 그렇지 잘 묶였죠. 오케이 흉난처 다 제거됐고 이러면은 이것도 깨겠는데요. 이러면 충분히 깰 수 있겠죠. 아 근데 가끔 보니까 강화대포가 얘보다 사거리가 짧은데 얘네가 딴에 때리러 가다가 강화대포에 맞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빨리빨리 부수고 가자. 시간은 아직까지는 여유 있고요.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이제 더 붙어서 갈게요. 우측으로 바짝 붙어서 방어타워를 부수느라 시간을 너무 보내면 안 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가서 본부 공격해야 되거든요. 야 공격 진짜 좋다. 오케이 우측 괜찮았네요. 좌측으로는 안 해봤으니까 얘기상이 좀 그렇고 일단 우측으로 가는 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다 부수면 이제 본부 공격할 수 있거든요. 자, 시간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방어타워 부술 필요 없어요. 본부 공격해야 돼요. 시간 너무 허비하면 안 되니까 지금 보시면 또 성광탄 하나 무시하죠. 약간 좀 말 안 듣는 애들이 있네. 아이 진짜 어딜 가나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혼나야 돼 아주 그냥. 자 깨겠죠? 이 정도면 1분 남았는데 요건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네요. 여차하면 지금 포격도 조금 더 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아 지금 런처 얘네 정신 사나워서 포격으로 제거해버리고
자, 이렇게 두면 끝났죠? 야, 오, 시간 아직 여유 좀 있어요. 45초나 남았고. 자, 이제 마지막 또 7스테이지 갑니다. 오늘 과연 7스테이지도 공략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7스테이지는, 와, 방어타워도 많고, 레벨도 아까보단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본부 HP. 12만에 28만 8천, 40만 정도 되네요. 자, 쇽런처 위치가 이쪽에 조금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좌측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쇽런처 주변에 일반 건물들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이럴 때는 얘한테 로켓포 한 방 쏘면은 얘네 다 터질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7개인가요? 7개면은 로켓포 첫 방이 에너지 10인데 7개 터지면은 에너지 20일 더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반 건물들 부수고 레인메이커 다 내려서 가면 되겠네요. 좌측에서부터 쭉 밀고 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좀 시간이 타이트할 것 같은데요. 먼저 내릴 수 있는 애들 내려주고, 아! 잘못했다. 아! 다시 갈게요. 포탄을, 로켓포를 쓸 에너지가 안 돼요. 자, 이거는 빠르게 가야 돼요. 여기에 로켓포 한 방 쏴주고, 그 다음 레인메이커들 다다다다다다다 다 내렸죠? 자, 에너지를 먹으니까 다 내릴 수 있죠, 한 방에.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밀고 가면 됩니다, 이제. 일단 이쪽에는 사거리가 긴 애들이 별로 없어요. 쇽문처는 일단 우측편에 거의 다 몰려있고, 좌측을 좀 빠르게 밀고 가면은 이거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방어타워 수가 많아서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자, 이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좌측을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앙 쪽에 있는 애들 굳이 부술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좌측으로 길만 내서 바로 본부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이 벌써 1분 지났는데. 방어타워 확실히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고 석상 효과 많이 받으니까 빨리 안 터지네요. 자, 빨리빨리 가자. 야, 이거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 일반 건물 두 개 있는데 있죠? 여기까지만 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지금? 자, 에너지가 조금 있는데 포격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포격을. 야, 이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너무 붙었다, 너무. 하나 정도 괜찮으려나? 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이거 기관포랑 너무 붙어버려가지고 조금 위험해졌어요. 자, 여기 조금 더 포격해주고. 와, 벌써 2분 지났네. 시간이 조금 불안한데요. 오케이. 자, 시간이 근데 진짜 좀 불안한데. 2분 넘게 공격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본부 HP도 꽤 높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최대한 좌측에 붙어서. 와, 이거는 시간 좀 부족하겠다. 야,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네요. 1분 정도 남았는데 아직 본부까지 가려면 조금 더 가야 되거든요. 아, 얘네 진짜 텀, 아, 공격성 너무 너무한데. 아니, 근데 이 정도 공격력이면 이런 핸디캡이라도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완전 개사기 유닛이라서. 자, 1분 남았어요, 1분. 오케이. 자, 이제 슬슬 본부 공격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도 좀 빠른 시간은 아닌데. 자, 여기 다 터뜨리고 빨리 빨리 빨리. 자, 이제 본부 공격하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자, 본부 공격해야 돼. 본부 강제 공격. 자, 본부 강제 공격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한 대 터졌다. 아씨. 아, 터지는 바람에 한 대 터졌어요. 와, 이거는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와, 근데 이거는 지금 헤비주카 데려가는 것도 애매하다. 배치가 헤비주카 데려가는 것도 좀 애매한 배치여가지고, 와, 이건 어려운데요? HP 많이 남았어요, 지금. 와, 7스테이지는 좀 어렵네요. 시간이 너무 좀 타이트해요. 7스테이지를 시간 부족으로 실패했는데, 요거 파우더 하나만 써서 깨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7스테이지를 공략하면은 수정 하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 하나 정도는 사용해도 됩니다. 사용해도 기본이 본전이고, 만약 7스테이지를 깨면은 거기서 얻는 자원이랑 추가로 더 수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격 석상, 부대 공격력 석상에만 파우더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자보 석상은 원래 좀 파우더를 하는데 지금 다른 석상은 파우더 안 돼 있죠? 공격 석상에만 파우더 해서 레인메이커 공격력을 높인 다음에 가면은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로켓포 한 방으로 여기에 에너지를 조금 먹어주고 다 부셔줘야 돼, 다.
다 오케이, 다 부셔졌죠? 그럼 다 내릴 수 있고. 자, 여기서 아, 얘는 부수고 가도 되려나? 시간이 좀 애매한데. 자, 오케이, 일단 좀 부셔보자. 공격력이 올라갔으니까 아까보다는 빨리 끝나겠죠? 아무래도 조금 더 세니까. 자, 자, 이번엔 여기 포격할게요. 여기 런처. 이게 런처가 마지막에 3개 정도에서 동시에 맞으니까 카만박스 혼자서는 치료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해주고. 자,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아, 진짜 얘네. 답답해. 아. 자, 여기 런처 이거는 확실히 포격으로 제거해버리고. 자, 빨리 가자, 빨리. 답답해. 자, 오케이. 아, 이런 공격은 진짜 아까워요. HP 얼마 안 남아있는 기관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포격하는 거는 별로 안 좋거든요. 아, 이런 애들은 그냥 포격으로 제거해버려야겠다. 공격 못하게. 그쵸, 딴 애들을, 좀 쌩쌩한 애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데미지 많이 주는 게 중요한데, HP 조금 있는 애들한테 얘네 막 6대가 한 번에 공격하는 건 조금 아깝거든요. 오케이. 야, 이거 아까보다 시간 조절 더 못한 것 같은데. 자, 빨리 가자, 빨리. 자, 이거 바뀌었고, 이거 깨버려. 아, 터지겠구나, 어차피. 아, 괜히 포격했네. 아, 이런 거에 지금 집중 포격하면 안 되는데. 얘네가 10초에 한 방, 10초, 11초에 한 방을 때리니까 그 한 방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쏘는지가 정말 안 돼! 오! 와, 터질 뻔했어. 다행히 안 터졌어요. 큰일 날 뻔했네. 집중 포격을 조금 쌩쌩한 애들한테 가야 되는데, 야, 여기도 아깝잖아요. 헛방이 너무 많아, 헛방이. 아, 이거 답답하네, 진짜. 오케이, 방금 전처럼 들어가는 거 좋아요. 아, 근데 시간이 너무 좀 애매한데 또? 자, 본부 부수자. 자, 본부 강제 공격 눌렀어요, 지금. 야, 이거는 아, 이거 파우더 해도 어렵네. 자, 30초 남았는데 아, 런처 두 개에서 때리니까 이것도 치료하기가 힘들구나, 카반박스 혼자는.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근데?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파우더 하나 쓰고 깨면은 개이득인 거예요, 그냥. 야, 왜 풀리냐, 왜. 와! 마지막에 풀렸어, 지금. 한 방만 더 쏴라, 한 방만. 3초, 2초, 1초, 한 방 더 쏴! 아, 마지막에 얘네가 본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면 터졌을 텐데. 와, 진짜 이건 좀 너무한데요. 자, 여기에 다 터져, 다. 오케이, 다 터졌고. 아, 시간 또 5초 정도 버렸어요, 5초. 자, 요거만 부수고 그냥 바로 지금 갈 거예요, 바로. 최소한으로 방어타워 부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굳이 다른 애들 부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한 애들만 부수고 빨리 길 터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엔 깨자. 아, 시간 부족으로 못 깨는 건 진짜 너무 아깝잖아요. 오케이. 아, 이 정적. 지금 화염 방사기 터지고. 아, 에너지를 근데 좀 먹긴 해야 되는데. 런처 포격을 좀 해야 돼서. 야, 아, 이렇게 공격하는 거 진짜 안 좋은데. 얘네가 공격을 할 때 HP가 떨어진 애들을 좀 포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네 턴이 좀 있다 보니까 앞에 애가 공격해서 이미 터졌는데 뒤에 애는 그거 모르니까 자기가 공격할 게 남아있으니까 그거 공격해가지고 헛방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저 이런 거 헛방 지금 다 들어가죠? 아, 이런 게 진짜 안 좋거든요? 포격 제거 되는. 아야, 이런 말 다 안 좋다. 저 이런 거. 아, 이번에 다행이다. 아, 여기에 집중 포화를 하면 어떡하냐. 아, 진짜 답답하네, 이거. 자, 여기 런처 하나 정도. 여기 런처 포격할까요? 런처 하나 정도는 좀 포격으로 제거해줘야지 마지막에 딜 넣을 때 이게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가서. 오케이, 런처 하나 터졌고. 자, 시간 1분 46초. 아, 비슷한데요? 시간이 확 줄지는 않네요. 아, 파우더 했다고 해서 시간이 막 엄청 줄지는 않네요. 그래도 31%짜리면 꽤 높은 건데
그리고 강화대포 사거리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쇼 사용할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이거는. 오케이 강화대포 터졌고. 자 런처 하나 빨리 잡자. 그치. 자 이제 여기 이거 포격해버리고 본부 공격. 자 본부 공격하자 이제. 자 본부 공격. 중간에 성광탄 한 번 더 써야 될 것 같아서. 오케이 이번에 괜찮아요. 자 이번은 괜찮습니다. 시간 1분 정도 남았고 중간에 공격하다가 요거 성광이 풀리거든요. 그걸 조금 생각해서 에너지가 지금 성광 두 번 정도 더 쓸 수 있으니까. 자 풀리지 마라 풀리지 마라. 아 풀렸죠 지금. 풀리면 아야야 아 좀 더 빨리 썼어야 되는데. 자 30초 남았어요. 어 근데 이거 지금 HP 너무 빠졌는데 한 대가 터지면 안 되는데. 자 이거 쇼크 한 방 쓸게요. 쇼크 한 방 쓰고 본부 한 번 더 찍어주고. 자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거든요 얘네. 자 그렇지 터져라 터져라. 오케이 와 6초 남기겠네. 6초 와 와 극적이다 진짜. 아 자 수정 하나 받았죠. 이러면 파우더 하나 쓴 거는 본전이 됐어요. 거기다 지금 자원을 추가적으로 받았으니까 더 이득이죠. 이렇게 해서 레인메이커와 카반박사 조합으로 테라박사 큰 섬도 7스테이지까지 공략에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근데 작은 섬보다는 큰 섬이 어렵네요. 섬이 큰데다가 방어타워가 많다 보니까 레인메이커로 밀고 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노파우더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오늘 석상에 파우더를 이렇게 하나 사용했는데 6-7스테이지를 원래 못 깨는데 파우더 하나 정도 사용해서 둘 다 깨잖아요. 그러면 개이득입니다.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테러박사 할 때 아, 6-7스테이지가 뭔가 스펙이 조금 부족해서 깨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파우더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사용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어차피 6-7스테이지를 깨면은 무조건 수정 한 개씩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내가 파우더 두 개 사용해서 7스테이지까지 깰 수 있다 하시면은 두 개 정도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자원을 더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마지막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가오는 2018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